Tell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세요, 사신 지옥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애돈은 바로 개미 애돈인데요. 개미 애돈은 뭘까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개미로 변한다고 합니다.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인벤토리 창에 여기를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화라고, 그 다음에 불사의 토템 있잖아요, 그걸 꺼내주세요. 그리고 검도 활이라고 돼 있는데 검이 여기서 나온 게. 자, 일단 이걸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냥 평상시 몸이잖아요. 그냥 들면 커지기도 하고 너무 큰데 이거 작아지기도 하는. 이거 너무 작은데. 그리고 그냥 이건 평균적 그렇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활도 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제가 알기엔 이걸 이렇게 끼워도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옷도 있습니다. 갑옷은 일단 다 황금, 즉 금으로 돼 있어야 하고요. 자, 금으로 다 풀셋을 맞춰줍니다. 금으로 다 맞춰주고, 자, 이렇게 입어볼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 진짜 이거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이걸 일단 빼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와, 진짜 퀄리티가, 이거 스킨 낀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와. 자, 한번 이 활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제가 처음에 이거 보고 신기했는데, 이제 다 이렇게 나왔고, 별로 신기하지 않아 이제. 자, 이렇게 쏘면 한 방에 죽습니다. 돼지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 이게 그 작아지는 효과고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작아지는 효과를 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일단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쵸, 엄청 민첩해집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빠르게 다가와서 팍! 이렇게 때릴 수도 있죠. 이렇게 때릴 수도 있죠, 민첩하게. 그리고 한 칸짜리 블럭은 통과한다고 했는데 이게 뭔 수인지 저도 몰랐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그냥, 오 잠깐, 뭔가 통과했어. 아, 아니구나. 뭐지? 그리고 뭔가 확대될게 좀. 자, 좀 확대했는데 달린 거 보세요. 막 검은들이 다 땅에 박혀 있어. 와. 자, 한번 이번엔 크기를 크게 해볼게요. 아, 그리고 공격 스피드가 빨라진다 합니다. 이렇게 작아지면. 자, 그 다음에 커볼게요. 커지고, 너무 가까이 붙여놨죠? 자, 이거 또 고민이 생긴다. 제가 유튜브에 그 배경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뭘로 해야 될지 정말 궁금하게 되네요. 그냥 전부 다 넣을게요. 이걸 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대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데미지가 더럽게 세진 거라고 했어요. 공격 속도가 좀 느려지고요. 여기 뜬 거 보세요. 얼마나 크기가 크면, 심각하네. 자, 때려볼게요. 일단 한 방에 죽는데, 뭐, 닭은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 너무 느려. 와, 한 방에 죽습니다. 아까 크기가 작아진 상태에서 때리니까 한 방에는 안 죽는데 크기가 커진 상태에서 때리니까 한 방에 죽습니다. 데미지가 세진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해보신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랜덤 무기 전쟁에 이런 걸 넣으면 있잖아요, 재밌지 않을까요? 그쵸? 이상 사신제였고요.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블로그는 공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빠.